다스님, 우리 정말 열혈 시청자님인데 SNS 태그입니다. 52,450원에 비중 10%. 앞으로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우리 바스님, 계속 좀 들고 가도 되는지 이 부분 얘기 부탁드릴게요. 일단 노광 장비 EUV 관련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공정 소재 블랭크 마스크 공급하는 업체인데 지금 왜 그러냐면 반도체가 일단 반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랑 대장주들이 신고가가 난 이후에 나머지 종목들 중에 이제 뭐 부수적으로 지금 이제 DDR5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DDR5에 관련된 종목은 뭐 대덕전자나 향후에 뭐 TLB 그다음에 심텍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건데 SNS텍은 워낙에 신고가를 났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월봉을 보셨으면 지금은 약간은 수렴 기간으로 들어간 겁니다. 신고가가 난 이후에 고점을 돌파 못하고 밀리는데 그 가격대에서 저점으로 인식하고 매수를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52,450원이면 아주 높진 않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봉을 보시면 신고가가 난 이후에 윗골이다. 그러면 하단의 지지가를 좀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높지만 수급적으로도 지금 기관이 계속 팔고 있었고 외국인은 매수기 때문에 아직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옆으로 수렴하면서 21선 안착하게 되면 시청자님 어차피 수익권으로 바뀌는데 55,000원이 돌파하면 윗방향으로 60,000원대를 목표가로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돌파한다면 전고점 이상을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신고가이기 때문에 20선까지 안착하는 부분이 중요할 겁니다. 단기 급등하면은 55,000원대에서 분명히 걸리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현재 위치에서는 직전 저점 자리 바로 미친 49,000원대 초반권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나쁘지 않지만 성장을 담보로 한 시세가 난 겁니다. 시가총액도 낮지 않고 실적 대비는 인정을 다 받은 거기 때문에 일단 현재 위치에서는 55,000원에 21선 돌파 이후에 고점을 노리시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가 종목별로 지금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이슈가 생기거나 EUV 관련해서는 지금 SNS텍이 더 많이 오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서 최종 목표가는 60,000원을 설정해 드리지만 55,000원 돌파를 꼭 체크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일 안착에 중요하다.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최종 목표가는 60,000원. 일단은 55,000원 돌파하는지 이 부분 체크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스님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